또 하나 불러보세요. 잠깐. 정사. 응? 정사. 아까 한 사람 아니고. 네. 새로운 사람 불러야 돼요. 네. 야. 임술. 아니, 정사, 임자, 임술. 여기서 내가 목소리 갖고 구별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죠? 네. 정사. 임자. 임자. 임술. 임술. 갑진. 여자. 똑같이 46세? 예. 배운수? 잠시만요. 대운수, 이대운수. 경사년에 임자월에 임술일에 갑진시에 태어난 46살 여자. 임술을 이쪽아 자월에 술시 진시에 태어났어. 뭐고 살까? 나무 키우는 사주? 진술충? 나무 키우는 사주. 똥. 그래도 그것밖에 없는데. 나무 키우는 사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입니다. 맞잖아. 간목 키우는 사주인데, 문제는 진술충이 돼서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진술충. 자, 자월이란 말. 자월에는 목을 키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언제? 임묘진 사오미에 발버거는 사주잖아. 사오미에. 사오미에, 임묘진도 좋겠죠? 네. 봄여름, 항상 목을 키우는 사주는 봄여름. 자월에 뭘 써요? 자월에. 오미술. 무토. 그래, 여기 수토 있어. 이게 핵이잖아요. 네. 배우자 되기 있어, 없어? 있잖아. 있어요. 여기서 술, 신정무가 있는데, 무토가 정화가 나갔잖아. 결혼 빨리 했으면 정사를 만나지. 정사를 만나. 근데 이 정화는 임수합을 했잖아. 그죠? 네. 근데 임수도 여기 정사니까 아까 똑같이 큰 조직이죠? 네. 결혼 빨리 했으면 사내 결혼을 확률이 높겠죠? 정사가 초도되고 내 직장도 되니까 결혼 빨리 했다면은 술 중에 신금, 뭐 정화. 남편. 양인이라고, 양인. 키가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지. 지금 잘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잘 나간다. 이 술토 때문에 이 사주는 살아났어. 또. 근데 진술충이 있으면 여자는 동방살이 하겠죠. 네. 말년 이런 거야, 말년. 이 임수는 경쟁자예요. 경쟁자인데 경쟁자가 정념 합을 했잖아. 자월의 임수잖아요. 이 임수는 형제도 되죠. 아, 형제도 되잖아. 네. 형제는 임자, 이 형제는 굉장히 희생정신이 강한 거예요. 굴 속에 뛰어들어 원수를 만들어냈잖아. 네. 어제 배웠죠? 어제 네. 배웠는데 또 기억이 안 나? 이분 뭐예요, 직업이?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애들 낳고 집에 있거든요. 직장생활 좀 하다 말았구만. 네. 근데 기가 참 세더라고요. 임술 개강인데 뭐 결혼을 몇살 했을까요? 32살에 했어요.
그러면 갑진이야, 갑진. 갑진이 남편이에요. 예? 무조건 이렇게 보라고, 나이로. 예. 꼭 토국수를 찾지 말아, 이 말이야. 토국수를. 남편 복 있어요, 없어요? 아유, 결혼해가지고 팔자가 폈어요. 그러니까 남편 복 있잖아, 이거. 이런 사주는 네. 진술충해도 이혼을 안 한다, 그 말이야. 남편이 결혼하기 자기의 전에는... 가장 좋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진술충해도 이혼 안 해. 남편이 그럴 수는 있지. 갑진. 남편도 똑똑하잖아, 백호에다가. 남편 전문직이에요? 전문직도 별로 아니고, 남편도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 예, 그냥 별론데, 그 남편이 이 부모 재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결혼하자, 가난하게 살다가 결혼하면서 팔자가 폈어요. 아이씨. 이 갑진이 남편인데 편제를 깔았잖아요. 아. 이 편제는 또 진, 좋은 편제인데 옥토에다 뿌리를 내리고, 근데 연애 결혼했을까? 아니요, 중매. 중매인데 이 부모가, 그러니까 시집이 돈이 많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냥 결혼하면서 그냥 팔자가 핀 거예요, 그냥 저절로. 중매하면서 연애 좀 하는 기간이 예, 그랬죠. 예. 그렇다고 요즘은 뭐 중매해도 다 연애하니까. 중매하고 연애, 왜냐면 편제하면 대개가 연애 결혼이라니까. 네. 갑진이 편제를 깔았잖아. 아, 저는 정사로 봐야 되나 그랬거든요. 그러면 임자는 뭘까요? 형제지. 형제? 형제. 형제 임자 형제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형제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몇인지는 몰라도 임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 중에. 친구 같은 관계인데 그 형제는 정사하고 화를 했죠. 네. 이 겨울에 차가운 물이 불 속에 들어가서 온수로 만들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희생정신 좀 강해. 희생 봉사 정신이 강하고 또 임수 입장에서 정사라는 큰 조직에서 이러니까 큰 조직에 다니고 형제가 네, 형제 중 하나는 똑똑한 형제 네. 있지 양이 깔았잖아 저는 그래서 임자가 이 친정 엄마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거든요 여기서는 친정엄마. 아버지 엄마를 다 정사로 본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 여기냐 형제로 봐버리고 왜냐면 여기 정화가 아버지이고 사중 병화도 있고 사중 경금도 엄마도 이 속에 다 들었잖아. 예, 예. 그렇게 부모를 자체를 정사로 보면 한 주 속에 있으니까 부모가 사이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친정에 이렇게 뭐 잘 살지도 못했고 친정 도움을 못 받았고 아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거라고 떠나서 친정 부모 사이. 아, 사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친정 부모 사이는 좋을 것 같아. 네. 정사가 다 친정 부모야. 네. 한 주를 이루고 있어. 근데 선생님, 이 사주가 혹시 그 자식을 잘 기르는 사주 아닌가 싶어서요. 자식한테 올인하는 사주잖아. 예. 남편한테 올인하고 자식한테 올인하잖아요. 아. 이슈가 많죠? 네네. 이슈가 많아서 무토를 제어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생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목의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니까 그쪽에 좀 올인하고 있잖아. 그리고 어린 시절 개각 때문에 탔으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 근데 축이 있으면 무조건 뭐 허리 아프다. 허리 안 좋다. 집안이 어려웠던 건 개축으로 올린가요? 아니지. 얘가 집안이야. 임자가 월주가 내 집안이잖아. 태어난 집안이 겨울에 임자잖아. 임자. 근데 이렇게만 놓고 봐라고. 이렇게 놓고 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형제도 되는 거야. 집안도 되고 내가 태어난 집안도 되고. 추운 겨울에는 그래도 정사 때문에 괜찮은 거야 이게. 근데 가문은 그 우때 할아버지 괜찮았어. 정사. 근데 진술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식
자식하고의 문제가 되나 아니면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고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은 이혼은 안 한다. 그런데 네. 진술충 여자한테는 일시의 진술충 공방살이야. 그래서 말년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라도. 근데 대운도 잘 흘러가잖아. 재대운 타고 조가 딱 해결되어 버리고 여기서도 술토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결혼할 때 빈손으로 왔는데 시집이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어느 날 남편이 건물도 되니까. 예, 어느 날 남편이 건물이야 남편이 건물. 네네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 저거 다 이제 내 거가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듣기는 싫더라고요. 젊은 애가 그런 소리 하니까. 아, 결국은 빈손으로 가. 공수래 공수고야. 빈손으로 와가지고 시집 잘 가서 건물도 만지고 돈도 만지다가 다시 빈수레로 간 거예요. 빈손으로. 그러면 자식은 잘 되나요? 갑진이면? 똑똑하지. 아, 자식이. 근데 진술충이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되고 건물도 되고 시를 잘 타고 난 거예요. 또 물론 일주도 아주 좋잖아. 술도. 그래서 선생님 저는 아니고 여기에 임자나 대합 있으면 살겠어. 어떻게 생각해봤냐면요, 저기 갑진하고 진술충이 돼서 자식을 외국을 보낼래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진이 외국이니까 자식 외국 보낼 수도 있지. 아, 능력은 되니까 혹시 그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술충이 그래, 뭔가. 그럴 수도 있어. 진이 외국이니까 자식 궁이니까 외국에 갈 수도 있어. 자식을 본인도 갈 수도 있고 본인 사주니까. 아, 그래서 임수가 두 개가 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제 싶어갖고요. 선생님. 이 사주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앞에 이제 정인합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저도 이런 경우를 봤는데 이게 유산을 못 받고 형제가 다 가져가더라고요. 네, 저 이렇게 임자가 먼저 가져간다는 뜻이죠. 네, 다 가져가더라고요. 저 이 사람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잘 받아야. 그래서 이제 지지합을 봐야 돼. 여기 자산 암합을 하고 있죠. 여기 사술도 합을 해 안 해? 어지 사술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경우에는 다 똑같이 나눠 가지지.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질문들을 해 상담했을 때 유산 받겠냐고. 그럼 유산 받으면 유산이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 그러면 있으면 당연히 받는 거 아니야? 지금 법적으로 보장됐는데. 근데 뭐 요즘은 저 형제가 많지가 않으니까 둘인데. 누나 가져도 남고 처지니까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사주로 봐야지. 내 사주에서 유산을 남편 유산을 좀 보긴 그렇지 않아? 아, 진술충이라서 아 이거 이혼수가 있는 건가 어떻게 봐야 돼? 진술 이 사주가 술이 아니고 다른 안 좋은 글자가 있었으면 이혼을 해. 근데 일지 배우자 공에 핵이 있을 때는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공방상도 있고 그래서 혼자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선생님 만약에 이 사주에서 핵일을 한다 그러면 갑진 씨는 보통 잘 안 뽑지 않을까요? 진수충이어서 핵일을 할 때? 예. 그러면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좋은 시가 나올 수가 없는데. 없어요? 없어. 갑진 빼놓고 뭐가 있어. 이게 최상이에요. 갑진 시가. 제일 좋지.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뽑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진술충이라도 이것은 술토 때문에 안 한다니까. 괜찮아. 갑진 시 잘 잡은 거요. 이 사람 운이 좋으려고 조상의 음덕으로 갑진 시 보내준 거야. 너는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부잣집으로 시집 가거라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만약에 이사주가 서른둘에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일찍 20대 때 일찍 갔다면 저 정임합이 내 남편이 뭐 다른 여자랑 뭐 나갔다라든가. 그렇지, 당연히 빨리 있으면 정사를 만나면 반드시
네. 형사가 바람 피게 됐잖아. 네. 그 남편이 친구하고 네. 바람 피더라고. 예, 네, 맞아요. 피게 됐잖아, 이거. 임수 친구 같은 네. 다른 사람. 친구도 되고 주변 사람은 그게 돼 있잖아. 아니면 젊었을 때 뭐 사귀던 사람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죠. 예. 그랬으면 언제 뺏긴 거겠죠. 예, 뺏긴 거겠죠. 처음에 점사고 사귀었다 해봐. 나하고는 기분이 걸렸으니까 죽고 못 살았는데 임대가 중간에서 다시 합의가 부리잖아. 자사 암합의 가잖아. 그랬잖아요. 네. 뺏기지.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이 사주가 왜 식신이 없잖아요. 아니, 정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여기 조카 며느리인데 결혼을 해서 왔는데, 어머,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 예. 역시 식신을 쓴 사주들은 예의들이 없는 거예요, 예의가. 아니, 32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의가 있으려 생각했는데, 어머, 어쩜 이렇게 예의가 없나 싶어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없는 식상은 예의가 없어. 예절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고, 또 뭐 생각이 없잖아. 생각 없이 네. 들리잖아. 그 어른들한테... 생각 없이 수정목을 해버리잖아. 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예절이 없어. 말을 막 질러대. 네. 어른들한테 하는 예의가 없더라고요. 그래. 간목을 쓰잖아요. 간목이 뭐라 하겠어? 직선이라 했잖아. 직선적으로 질러대고 있잖아, 지금.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온 대로 질러대고 있으니까 예의절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인성이 없는 사주는 자꾸 살펴봐요. 그게 맞나 안 맞나 싶어갖고. 그러지. 인성 없는 사주들이 사고를 많이 치는 거예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발적 사고, 돌발적 사고. 인성 없는, 인성 있는 사람들은 인성이 누구예요? 인성. 응? 엄마. 엄마잖아. 도둑질하러 갔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면 엄마 얼굴 뜨면 도둑 처리 안 해. 안 오지. 엄마 생각나게 못 오지. 엄마가 얼마나 나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엄마 눈에 눈물 빼잖아. 그래서 인생 있는 사람들은요. 사고를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년원에 가면 거기가 인생이 없다는 거야. 부모 덕이 없어서. 부모 덕 인생이 없어서. 그리고 엄청 구두쇠예요. 여기는 사실 수생목을, 수생목은 생각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지지의 인이 없잖아, 인묘가. 아. 인묘가 없으니까 생각은 수생목 하고 싶은데 생각만 수생목, 수생목 하고 싶지 행동이 없어. 아, 지지가 행동이잖아, 실천이고. 네. 그래서 이 사람 베풀고 해야 되는데 네. 생각만 베풀지 없어요. 행동으로는 못 옮겨. 네네. 사주가 기운이 되게 강해요. 갑진, 임술, 임자, 정사. 네. 사람이 생긴 것도 강하게 생겼더라고요. 이것도 양팔동. 근데 격국에서 보면 양인격이다. 비겁이 죄를 친다기 없고 뭐 뭘 안 좋게 보겠지. 연애 있는, 아니 오래 있는 임수가 다 지 돈을 다 가져갖고 나는 빈털털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이 사주로 진짜 부러울 정도로 빈손으로 와가지고 큰 건물 지가 아유 진짜 부러운 사주예요. 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 여자는 결혼만 잘하면 상팔자잖아. 저 자수가 6회살인데 여기서 물이 강하니까 저 자에 대한 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수가 6회살인데 수가 강하잖아요. 지금 이 사주에서. 응, 수 강하지. 예, 그러니까는 뭐 자궁이라든가 수에 관련된 질병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그렇지 않아. 수가 왜냐면 식상운을 탄 데다가 화운을 타면서 조우가 이게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진대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진대운이 네. 자진 수로 가고 있겠지. 근데 예, 자궁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 저도 궁금한데 결혼하기 전이라 사주로 봐서는 뭔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은 그 묘대운도 그렇죠? 묘대운. 자묘운 묘대운도. 사중 경금이 편인이 들어 앉아 있어가지고 뭔가 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좀 무슨 이름을 끈질기게 끝장을 보는 성격일까?
아이고 강해요. 네. 예, 끝장을 보길라 그래. 아주 체격이 있는데 어느 날은 살 뺀다고 맘먹더니 쭉 뺐더라고요. 어, 그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가는 거야. 친구 끝까지. 네. 왜? 강이 두 개가 강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멈춰 안 멈춰. 안 멈춘다고. 그래서 강이 이 천간에 임계술 뜬 사람들은 끝을 보려고 그래. 끝없이 물을 흘러야 되거든. 어디까지? 바닥까지. 개수가 비가 돼서 강을 이루면 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다시 바다로 끝까지 흘러가거든. 그래서 천간에 임계수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흘러간단 말이야. 특히 임진일주. 임진일주, 계사일주. 임진일주, 계사일주가 천간에 또 임계수가 있으면은요, 끝을 봅니다, 끝을 봐. 임진, 계사가, 그, 이쪽어, 나쁜 모양. 나쁜 모양에서 이게 장류수라게. 장류수는 뭐야? 길게 흘러간다가 말이야, 끝까지. 그래서 특히 임진, 계사일주가 천간에 임계수 있으면 끝을 보려고 해. 끝까지 흘러가. 제일 강해. 그냥 보면은 임자하고 계해가 강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게 더 강하죠? 응? 그냥 보면은 임자일주하고 계해일주가 더 강해 보이는데. 어, 아니 장류수라니까 나쁜 모양으로 임진 계사. 그래서 그냥 네. 장류수란 것은 길장. 흐를 길게 흘러가는 물이야. 길게 흘러가는 뭐가 있어? 어? 뭐 강이잖아. 황하강, 미시시팡 이런 거 끝없이 흘러갔잖아. 자녀는 몇 명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사실 이런 사주는 자식이 목이니까 자식을 많이 낳을수록 좋고 자식 낳고 팔자 고친다고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식상이 용신이니까.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 사주 먼저 공부를 뭐 제일 먼저 해봤어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싶어서. 그랬더니 하도 세길래. 그랬더니 양인에, 뭐 백호에, 또 간여지동에 그냥 다 세더라고요. 세지. 네. 근데 이 정도면 조카 며느리 잘 들어온 거 아니에요? 양인에다가 백호. 그렇죠. 지금 세상에. 대장이니까 엄청 세지. 운도 잘 탔잖아. 잘 들어왔네. 그래도 저 사주가 좋으니까 결국 빈손으로 갔다가 부잣집으로 가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팔. 그러니까 저 여자들은 공부 잘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시집만 좋고 잘 가면 돼. 이 사주 보면 또 그런 생각 들어요. 비음박 팔자.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계세요.